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트러스하고 뒤에 계단하고 실었습니다. 트러스 이거는 중량이 3톤인가? 저쪽에서 빠졌네. 저기 이거 빠졌나봐.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단. 이거는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뒤로 떨궈가지고. 보통 이렇게 싣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툭 튀어나온 부분하고 여기를 적재함에 올리는데, 그러면은 짐 자체가 이렇게 돼요. 위험해요. 이게 3개, 4개 패킹, 아무 힘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패킹해가지고 실으면 지게차가 지게바를 넣어가지고 들 때 미끄러져가지고 쭈르륵 미끄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헤드 탑 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뒤로 떨어지던가. 뒤로 떨어지면 괜찮지, 그냥 여기 상판만 구멍나고. 근데 위험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실어달라 그랬거든요. 높이는 한 35cm에서 40cm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게 한번 났는데, 이거, 와, 힘 받아가지고. 아델 하나 됐는데, 지금은 가로로 나가지고 아델을 두 개 대놨습니다. 이제 좀 덜 받겠지, 힘을. 저기도 전부 다 아델 두 개씩. 그리고 가로로 놨어요. 닿는 면적이 조금 많아지게. 여기는 아델 좀 두꺼운 거 깔아놨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나는 이렇게 실는 게, 이렇게 실는 게 좀 더 좋아요. 나는 안전해서. 보기에도 이게 좀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라이싱 하기도 편하고, 힘도, 라이싱 빨도 잘 받고. 계단이 이게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했어가지고 많이 안 좋은 짐이다. 이거 지금 생긴 게 중량은 5톤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3톤이고 이건 뭐 많이 잡고 5톤 잡아도 8톤이네? 이 패킹은,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네 이거. 그리고 내 나무를 나왔습니다. 15cm.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저 패킹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잘 실렸네, 그래도.